서울시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합법적인 영업 공간을 대폭 확대합니다. 우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공간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252대의 푸드트럭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서 푸드트럭 존을 의무화하고 자치구 브랜드 축제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축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